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바나나나에서 제작되는 아브라카다브라 리버브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나는 브랜드고요. 네. 일본 브랜드입니다. 진짜 이름이 바나나나입니다. 네. 바나나나라는 브랜드.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 그냥 미니 사이즈의 리버브 페달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고 이 약간 외관이 이 미니언즈를 연상시키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바나나나의 타랄랄라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네. 이 장명 센스가 네.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 바나나나 주목해볼 만한 네. 이펙터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나나나의 아브라카다브라는 자연스러운 잔향을 만들어내는 페달이 아닙니다. 이전에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리버브 페달로 제작되었다라고 하네요. 페달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언래치 스위치와 테일, 드라이톤 적용 스위치도 채용되어 있어 더욱 다채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상단 스위치, 3개의 토그를 사용하여 언래치, 테일, 킬드라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언래치가 켜져 있을 때 스위치를 누를 때만 페달이 켜진다고 하네요. 가운데 모드, 8가지 신비로운 리버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노브, 총 4가지 노브이며 모드에 따라 기능이 변경된다. 저희가 오늘 그냥 이 8개의 사운드 최대한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만큼 들려드려보면서 네. 어떤 느낌인지 이 이펙터를 소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일단 이 친구가 네. 어떠한 아이인지 맞아요. 그리고 추후에 좀 기회 되면 바나나나 특집을 한번 바나나나 특집을 한번 가볼게요. 네. 바로 켜시죠. 네, 좋습니다. 네. 팬더 앰프에 스트레스를 연결을 했고요. 가장 저희가 이제 들어봤어요. 이게 돌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LED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무난한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 좋습니다. 뭐 예뻐요. 아, 뭐 아름답죠. 그 요즘 여러분들 그 막 뮤직비디오도 막 그 레트로 막 그 감성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에 뭐 여자애가 되게 그 여성 보컬리스트가 그냥 막 되게 힘없이 부르는 그 보컬 스타일이죠. 그런 걸로 그냥 하면은 되게 어울릴 법한 리버브였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이 슈퍼배드나 미니언즈 애니메이션 보면 중간에 이 뭔가 미니언즈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거나 그때 와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때 나오는 듯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뭐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 진행하면서 네. 저 좋은 소리가 나는 이펙터도 당연히 좋은 이펙터지만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주는 악기야말로 정말 맞아요. 좋은 악기라고 네. 했는데 이것도 네. 좀 그런 류에 있을 맞습니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드에 놓고 음악 작업을 하다가 아이디어 안 떠올 때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 해서 그냥 막 돌렸다가 맞아요. 그냥 걸려 뭐 네. 뭐든지 하나 걸려봐라 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모드가 지금 주황색 모드 소리고요. 좀 더 올려볼게요. 네.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궁금한 게 있는데 킬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해서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겁나 웃기게 뭐지 알아요? 내가 표정이 그죠? 자꾸 그냥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자꾸 이러고 있어 그렇습니다 다음 모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왜 계속 걸리죠? 한 번 치고 나면 네? 이게 되는 거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러면 이게 이거는 뭔가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래칭 모드로 네? 네. 그다음에. 내가 템포 잘 맞춰서 이걸 해야 되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죠? 그럼 이제 나 따로 걸고. 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알구준 소리가 활용도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 이거는 뭐 그죠? 다행이네요. 들어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산림용 ASMR 리버브. 볼륨을 좀 키워볼게요. 네. 난 이 소리가 신기해. 그러니까 이 랜덤으로 자꾸 중간에 탈가다닥 탈가다닥 이 소리가 나는 새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리버브 때문에 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이게 지금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걸 네. 빨리 빌려가서 이걸로 뭔가 빨리 녹음을 하고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이펙터 하나 때문에 지금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하거든요. 네. 와 이거는 저는 이거는 뒷단을 안 쓰고 앞단에 써서 오히려 앞에서부터 그냥 다 매겨서 네네네. 효과로 주는 걸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뒷단에 두면 드라이 시그널 다 오고 나서 묻으니까 애초에 얘를 이렇게 환상적으로 뭘까 적셔놓고 네, 적셔놓고 효과로 보는 이펙터 FX 개념으로 두는 그러니까 공간계로 보지 말고 공간계 성향을 띈 FX 페달로 둬가지고 드라이 이 시그널 두는 자리에다가 어딘가에 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또 그 드는 생각이 얘 뒷단에다가 되게 좀 그러니까 강력한 퍼즈 말고 좀 예쁜 퍼즈 있잖아요. 아니 퍼즈 좀 살살 걸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벤슨에서 나왔던 이제 이번에 아니죠 나온 지 좀 됐죠. 벤슨에서 스토크박스 네. 스토크박스 같은거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오늘 이제 리뷰하기도 했지만 네. 이번에 지금 제이로켓에서 나왔던 이 버전 2 네, HRM HRM 같은 것도
리버브 뒷단에 둬서 와 이렇게 하면은 음악적인 효과가 굉장할 것 같은데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장난기 가득한 헝그리 로봇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이 마지막에 사운드를 들으면서는 진짜로 은총 씨가 장난스럽게 숲속을 거니는 듯한 ASMR 리버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느낌이 드는 살림욕을 한 듯한 피톤치드가 확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멋진 사운드였습니다. 은총 씨 먼저 바나나나의 아브라카다브라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문을 외워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안정감을 얻는 이펙터 이렇게 드릴게요. 이 실제로 이 바나나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품 설명에 이 아브라카다브라 주문을 외운 듯한 매직을 보여주겠다라는 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은총 씨께서 딱 그 느낌을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미쳐내가 사운드가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연주자를 좋은 쪽으로 미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잡고 놀 수 있는 재밌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은총 씨 말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 이펙터 체인 순서 원하는 데다가 딱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로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노래가 그 고조에 딱 달아있다 갑자기 훅 꺼지고 잔잔하게 나가다가 또 빵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이 연주자도 관중들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장난기는 넘치지만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 바나나나. 바나나나.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바나나나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